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1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손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라는 입장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념 학자인 알렉산드르 두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전사자가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군에게 보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레민나와 스바토베 방향으로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15km 지점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막기 위하여 무차별적인 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크레민나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헤르손을 탈환한 이후 주 전선을 이곳 루안스크 전선으로 옮겨 대대적인 공격을 펼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러시아군 일부가 반격을 하는 모습도 관측이 되었는데요.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화력과 물량이 많아 러시아군의 반격에 성공할 것 같진 않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 바흐무트, 아브디브카 부근에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남쪽에 있는 마요르스크 기차역을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응해 T-0504 고속도로를 따라 러시아군을 역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디브카 남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아브디브카로 향하는 교회 마을을 함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도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헤르손에서는 수습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헤르손 전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 대한 지뢰 제거 작업을 이어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매설해놓고 간 지뢰들이 너무 많아 몇 주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키이우와 헤르손을 잇는 철도를 다시 재건할 예정이며 민간인으로 위장한 러시아군이 상당하여 이들에 대한 수탕 작업도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 박물관에서 1만 5천 점의 전시물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장비들은 싹 다 놓고 갔습니다. 헤르손 곳곳에서는 장비 수백여 대가 노획되기도 했으며 탄약고도 발견되어 포탄과 탄약을 노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 동안 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헤르손 남부에 군수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말스 공격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남동쪽으로 70km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군에 대한 폭격 임무를 수행하여 탄약고 한 동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1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